안녕하세요. JH 캠핑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퇴근박이 아닌 토요일에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저쪽에 좌측에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이렇게 차가 못 들어가는가. 여기 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천에 있는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차박을 하려고 왔더니만은 전부 막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올 초에 여기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다른 일 때문에 왔다가 그냥 바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쪽이 문막이나 원주 쪽이니까 문막 쪽에 생각해 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가 봅니다. 여기는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와, 이제 여기인가 봅니다. 쪽으로 아마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아래쪽에 보니까 캠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 자리는 잡았습니다. 밤에 도착했더니 지금 깜깜해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캠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캠핑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두판 시스템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파김치, 그 다음에 그냥 김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파김치만 오늘 세 종류네요. 그 다음에 오늘은 보긴 이래도 이것이 차돌박입니다. 소고소고 파김치 너무 커서 조금 잘라서 먹어야겠네. 이게 잘 따져야 될 텐데. 와, 그래도 마개가 그래도 따지네요. 땄습니다. 허브 솔트. 동네 언제 한번 올까 생각했었는데 우연하게 그냥 오늘 여기 왔네요. 김치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파김치하고 그리고 다시 안 먹을. 무하고 무청김치는 시골 텃밭에서 키운 겁니다. 다시마, 매운 고추. 우리 예전에 이거 멸치가 다 먹었죠. 다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냥 넣습니다. 감자간장 3개 넣습니다. 간마늘도 좀 넣습니다. 와. 따뜻하니까 좋네. 추운데 어딘가 맛있습니다. 어제 밤에 와서 잘 못 봤는데 오늘 아침에 한번 쭉 둘러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데 저쪽에 붉은 거 보니까 저쪽에서 해가 뜨려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커피 준비합니다. 새로 한번 따봅니다. 약간 신맛이 나는데 커피 물은 90도니까 끓여서 조금 식혀야 됩니다. 좀 불립니다. 해가 뜨려고 합니다. 지금 해가 다 떴는데 산이 있어서 안 보이네요. 오늘은 조금 신맛이 나는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완전히 해가 다 떠올라서 아주 강렬하게 햇볕이 비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